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문을 연지 20년이 됐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인천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신종환 기자입니다. 송도와 청남, 명종이 우리나라 최초 경제자유구로 지정된 건 2003년. 바다와 갯벌을 매립해 만든 송도 등 대부분 허허벌판이었던 경제자유구역은 이제 마천루로 변신했습니다. 2003년 세 곳에 불과했던 외국인 투자 기업은 206곳으로 늘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고 기반 시설이 갖춰지면서 2만 5천여 명이었던 거주 인구는 20년 사이 43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적에 가까운 변화에 구역 지정과 함께 문을 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이 컸습니다. 앞으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중심으로 한 성장을 더욱더 가속화해서 홍콩과 싱가포르를 넘어서는 인천경제청이 지난해 유치한 외국인 투자액은 148억 달러, 국내 9개 경제자유구역 신고액 208억 달러 가운데 71%를 차지할 정도로 인천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기업 유치가 송도에 집중된 건 한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 성과가 있었지만 주로 아파트 등 도시 개발에 치중한 만큼 앞으로는 미래 전략 산업에 유치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천경제청은 홍도는 국제 비즈니스와 바이오, 청라는 금융과 첨단 산업, 유통, 영종은 항공 물류, 관광 레저 중심지로 육성해 한계를 극복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15일 송도 국제도시 센트럴파크 유행 광장에서 인천경제청 개청 20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됩니다. OBS 뉴스 신종환입니다.